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표 주자라고 하면 풍력을 꼽을 수 있죠. 뭐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해상 풍력 관련 양대 기업이 CS 인도하고 SK 오션 플랜트인데 올해 각각 뭐 미국, 유럽,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해외 수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관계없이 실적은 아주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CS윈드 먼저 분위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CS윈드는 글로벌 풍력타워 시장 1위 기업으로 약 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표 주자죠. 이 해상풍력이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며 사업 비용이 늘어나서 역풍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잇따라서 수주를 따내며 매년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이익 약 1,5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0% 이상 급증하며 역대급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은 2021년 1조 2천억 원으로 매출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고요. 2022년 연 매출은 2021년 대비 15% 늘어난 1조 4천억 원, 올해 매출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비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역시 쌓여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액은 14억 달러로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3분기 만에 90% 수준인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4분기까지 이제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 터빈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무난하게 채우고 목표까지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실적만큼 주가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 어쨌든 간에 CS인드가 하부 구조물 시장에 진출했다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이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에 따르면요, 2030년에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 규모는 내수가 대다수인 중국을 제외하고서도 35조 원으로 10조 원 안팎인 이 풍력타워 시장보다 3배 이상 큽니다. CS윈드는 지난달 말 덴마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업이죠. 블라트 인수 작업을 완료했는데 약 270억 원에 취득한 지분 100%에 블라트의 부채 등을 합산하면은 인수금은 2천억 원 가량으로 이제 치솟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블라트가 CS윈드의 성장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트가 2025년까지 일감을 확보한 가운데 올해 매출액 6천억 원, 내년 매출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의 리파워 EU 법안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해상풍력 수주량을 늘리며 CS윈드 실적 호조세에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성건 회장은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서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등 내년도 매출 3조 원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CS윈드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방문했던 미 콜로라도주 공장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8천억을 들여서 생산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또 다른 해상 풍력 기업이죠. SK 오션 플랜트. 여기는 분위기 어떤가요? 예, SK 오션 플랜트 관계자는 이제 전신이 삼강 M&T였거든요. 이 예. 시절을 통틀어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자부할 만큼 상황이 좋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하부 구조물을 비롯해서 플랜트 또 특수선을 포함한 조선 파이프의 일종인 후육 강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랜트가 전체 매출액의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하부 구조물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한 아시아 1위 업체인데요. 이 순위는 이제 중국을 제외한 순위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최근 대만뿐 아니라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서 해상 풍력이 인기를 끌고 수혜를 입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2021년 26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850억 원으로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2021년 5천억 원대였던 연 매출액은 2022년 7천억 원 선으로 1년 만에 37.5%가 뛰고 올해 매출은 전년비 35% 불어난 9,4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관계자는 정도 관리, 즉 이제 한치의 오차 없는 우수한 품질과 빠른 납기 측면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작업량이 현재 2년치가 밀려 있다. 작업할 곳이 부족해서 경남 공장에
우리 신야드라고 하죠. 즉 새로운 네. 생산 기지를 짓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2026년 완공되는 신야드에서 해상 지면에 붙이는 고정뿐 아니라 해상 표면에 띄우는 이제 차세대 부유식 하부 구조물을 양산하며 제품 다각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매출 증가세만 보면 이런 성장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도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CS 윈드하고 본격 경쟁을 하는 겁니까? 네, 이제 경쟁까지는 하지 않을 이유가요. CS 윈드의 경우에는 현재 해상 풍력 대신 육상 풍력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 진출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지난 7월에 미국에서 열린 해상 풍력 전시회죠. US 오프쇼어 윈드 2023에 처음 참가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앞으로 80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이제 충분하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인프라 구축에는 살짝 이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쌓은 이 SK 오션 플랜트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특히 공정 범위가 1에서 2mm 이내 기술력이 있어서 북미에서도 충분히 토항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 각각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하부 구조물 수주 프로젝트가 몰린 만큼 북미 시장 진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내 안마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며 이번 달 안에 약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 중에 있는데 이달 내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올해 실적은 앞선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하여튼 풍력주 뭐 실적만큼 주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상학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